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입니다. 일곱 인에 이어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나팔은 끝 모양이 나팔 모양인 악기를 통틀어 하는 말로 성경에는 대략 일곱 번 정도의 나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희년 예고에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셋째, 여리고성에서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넷째, 기도원과 300용사의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귀한 공동체가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나팔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일곱째, 요한계시록에서 일곱인 이후에 일곱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일곱째 일을 떼실 때 앞으로 닥칠 재앙의 전조로 폭풍 전야와 같은 거요가 반 시간쯤 계속되다가 드디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이처럼 향로에 고이 모여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62일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 그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괄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줄고 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판모섬이며 등장인물은 사도 요한입니다. 본격적으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인의 재앙보다 더욱 확대된 재앙으로 마치 출애굽 때 애굽에 임한 열 가지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을 거쳐 제사장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일곱 인에 이어 일곱 나팔 재앙까지는 불신자와 함께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일곱 천사가 불기 시작한 일곱 나팔의 재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쓴수기라 하는 별이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쓴물이 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져 낮과 밤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이어지고 이제 새 나팔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직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수리와 새 천사가 더 큰 재앙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의 내용은 구원이며 동시에 화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을 엽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은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무적행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밑이 없는 구덩이, 무한한 파멸, 절벽 등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기 전에 천년 동안 갇혀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온 황충에게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섯 달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고입니다. 황충은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하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뒤이어 다섯 번째 나팔 소리 이후 남아있는 두 개의 무서운 재앙이 예고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불,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때 이 재앙을 일으킬 네 명의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네 천사에 의해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남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일곱 나팔 중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계속되지만 어리석은 인생들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과 진노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입니다. 죄를 덮고 의를 내세우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허락됩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작은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천사가 하는 말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예고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일곱 나팔의 재앙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그때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가장 큰 박해를 받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성도들 앞에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일곱째 나팔 재앙을 예언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네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요한에게 몇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그 성을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때의 일이요 그날이 오기 전에는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는 수모를 겪게 될 것입니다. 둘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3년 반 동안 예언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두 증인은 권능을 행하며 예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두 증인이 순교할 것이며 이를 기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 3일 반 후 두 증인이 부활하고 땅에서는 큰 지진으로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일곱째 나팔 재앙이 예고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명의 증인이 짐승에게 죽는 것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처럼 사망의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증인은 부활하고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는 사탄의 계교가 도리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침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준비된 성전이 열리자 언약궤가 보입니다. 요한은 이때 하늘에 있는 언약궤와 성전을 보고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는 것과 이 땅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언약궤와 성전은 하늘 참것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